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네, 주식시어 스트라이 2부.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2부는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년째 주식 홀러서기만을 계속 강의하고 계신 주식시장의 히딩크. 네, 오늘의 감독님은요, 김동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동조 소장입니다. 네. 김동조 소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 홀로서기를 배워볼 텐데요.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리죠. 남에게 의존하면 99% 실패한다. 최고의 주식 성공 전략. 일반 투자자 100% 홀로서기. 종목 선택과 매매 시점 판단을 스스로 해낸다. 김동조 소장의 주식 홀로서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김동조 소장님으로부터 주식 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노하우 배워 볼 텐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강의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 간략하게 짚어 보고요. 왜 주식 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 보는 시간 가져 볼까요? 네. 네. 소장님? 예, 뭐 지난 시간에는 아 어...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 어렵고 힘들다. 네. 이 홀로서기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우리가 홀로서기를 할수 없다. 아, 하지 못하는 그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고정관념, 네, 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아, 이 홀로서기에 도전을 잘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고정관념께는. 아, 정주영 회장의 그 보리 아이디어 내는 방법, 이 본질 찾기, 개념 확장에서.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배워봤고요. 예. 오늘 역시 이제 그, 이 홀로 쓰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의 본질을 이제 파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동조 소장님만의 그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소장님. 네. 그 외국 주식 시장에서도 홀로 네네. 서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 당연히 있죠이 대한민국에서는 김동조 사장이 아주 외롭게 지금 떠들고 네. 있습니다. 말은 네. 실제로 어,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보죠.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 고래가와 긴조라고요. 네. 일본에 음. 에, 이분이 그 최고의 큰손이라는 그런 이 별명이 있는데. 어, 이분이 실제 생존했던 분입니다 네. 어, 1982년도에 주식 투자로만 2천억 엔을 벌어가지고 음. 이 1982년도 일본에서 어 개인소득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주식 수익으로만 네. 대단하죠 얼마로 시작한지 모르시죠 <laughs> 에, 아마 시작할 때 몇백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죠 오, 엄청나네요 예. 이분이요 34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가지고 예. 69살 까진가 실패하고 예. 65살부터 98세까지 주식을 하신 분이에요 98세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laughs> 대단하죠 예, 실존인물입니다 예. 자 이분이 우리 일반 투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우리 김수영 사장님께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잘 읽죠 예. 남한테 의존하면 실패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TV, 신문, 잡지의 기사를 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의 원인이 된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네, 이거는 자기가 이 고래가오의 긴조가 자신의 그 어, 자서전에서 분명히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네. 아, 어, 사실 이제, 이,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대략 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 보면은요, 다들 네.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더라. 네.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사람이. 음. 예, 그래서, 그걸, 어,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식 투자란 게 홀로 쓰기를 해야 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 말들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어, 그래서 이왜 홀로 써야 되고 프로가 돼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동차도 말이죠. 네. 시동을 걸고 일단 두면은 저절로 굴러가죠. 네? 자동차. 저절로 굴러가 시동을 걸고. 네. 브레이크를 풀고 하면 그대로 가죠. 아, 그렇죠. 이거 그대로 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컨트롤 해가지고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9시 땡 하고 시작이 되면은 오후 3시까지 지 멋대로 오르락내리락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면에서 자동차 주식이 움직여 간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음. 이걸 어떻게 컨트롤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네. 저는 자동차 운전과 주식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령이 음. 그러면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기계 작동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네. 학원에 가서 엑셀 밟는 거라든가 브레이크 밟는 거. 그다음에 핸들 조작하는 거, 어, 음. 백밀러 보는 것. 네. 이거는 이제 뭐 책으로도 또 실제 강사한테 익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만 익혔다고 안전 기술을 아, 안전 운전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감각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오르막길 예를 들어서 40도 경사를 올라간다고 생각을 십시다 그때 엑셀 밟는 이 세기 이거는 어, 운전 교본에 에, 40도 각도로 올라갈 때는 뭐 발가락 3개 가지고 눌러라, 발가락 1개 가지고 눌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전적으로 어, 운전자의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을 것인가, 그것 또한 감각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감각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100km로, 시속 100km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전방 50m 전방에 90도로 꺾어지는 커브길이 있다. 자, 이때, 내가 그 커브길 가까이 가서 이 브레이크를 얼마나 강도를 세게 밟으며 또이 핸들을 얼마 각도로 꺾을 것인가. 음. 그거는 교본이 있을 수가 없죠 전적으로 운전자의 감각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죠? 네. 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할때 아주 세게 달리다 차선 변경을 할때 백미러를 보고 어, 우리가 그이 차선 변경을 하죠. 네. 그때 조그마한 백미러에 비치는 뒤따라오는 차를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그때 뒤따라오는 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지 또는 내 차와 뒤 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그거 운전 교본에 아 요럴 때는 뭐 어떻게 판단하라 그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지요. 예. 전적으로 운전자의 눈의 감각과 그다음에 이 브레이크 발른 감각, 발의 감각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감각적으로만 아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각으로만 의존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럴 때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운전 강사가 이럴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 평소 훈련과 반복 훈련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감각을 익히는 것은 절대 운전학원 강사가 가르쳐줄 수가 없죠 그럼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하느냐 못 배우느냐? 아닙니다 이외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 감각을 익히면서 다 운전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러한 감각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정신무장입니다 자 자동차 사고 왜 많이 납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나죠 음주운전 그다음에 또어 신호를 안 지킵니다 또 과속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속을 안 하고 신호를 지키고 술을 안 먹고 운전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정신 무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1번, 2번, 3번을 우리가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기계 작동 기술은 운전학원 강사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의 문제는 운전 강사한테 100번 얘기 듣고 해봐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스스로 감각을 습득하고 정신 무장을 해야 되는 문제죠. 바로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을 운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도 결국은 홀로서이거든요.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역시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화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빙산이라는 게 있죠. 빙산입니다. 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주식은요. 올라가는 주식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 사고 파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는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지. 정보가 어떻게 될지, 뭐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러한 정보, 그리스 사태가 어떻고, 그거 전부 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들이 24시간 내내 정권 TV 앞에서나 인터넷 매체 앞에서나 또는 경제신문에서나, 아, 이러한 데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언제 쯤 어디까지 올라가고 언제 쯤 떨어질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주식 매매 기술입니다. 운전으로 치면은, 아, 자동차, 아, 기계, 작동하는 그 기술 익히는 거 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은, 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 에,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주식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이 주식 매매 기술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주식 성공을 하는데 핵심 요소, 더큰 부분이 바로 여러분 감정 매매 기술입니다. 감정 매매 기술, 크는 용어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laughs> 들어니다 물론 제가 처음 하니까 그런 건데요. 네.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아, 바닥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용감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못삽니다. 공포심 때문에 왜 못사느냐 하면은 언론을 보면은요 주가가 바닥 가까울 때 엄청나게 악재가 대량 생산돼서 대중 언론 매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정보를 듣고 있으면은 도저히 앞으로 다시 IMF하고 회사가 부도할것 같아서 공포심 때문에 못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지 못하는 거는 주식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공포심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런 공포심이 있을 때는 바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내 나름대로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어, 이거 급 난다고 생각하고 또 어, 이 바닥에 서서 벌써 이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아깝다. 이러한 미련 때문에 또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련을 버리고. 어 바로 만족을 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치고 내려와 버릴 때 꼭지에서 못판 것을 또 아쉬워하면서 미련 때문에 못 팔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탐욕 때문에 못 팔고 이러한 공포심과 탐욕과 미련 이건 바로 나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전문가가 몽둥이 들고, 네. 당신 공포심 갖지 마, 미련 갖지 마라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본인만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음. 바로 이와 같이 주식 투자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100%짜리 갖고 전부 확률상 기준밖에 없습니다. 주식 매매 기술이 확률상 매매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률을 극복해내는 게 바로 감정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의 90% 이상은 바로 감정 매매입니다. 이 감정 매매는 나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절대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25년간의 정권을 몸을 담았고 또 지난 시이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 교수직도 포기해버릴 만큼 처절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전부 이것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뭐, 어느 분들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이런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고 이 제품에 대한 아주 부품까지 전부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어, 또이 삼성전자가, 아,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도 관련됩니다. 정치하고도 주가가 연계를 맺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6개월 후에 미칠 수 있는, 그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수치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 중국의 경제와 전 세계 정치 경향, 심지어 알카에다 조직이 다시 또테를 일으키는 안기니까그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그걸 전부 수치로 딱 삼성전자 주가에 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아 6개월 후에는 이 모든 정보를 분석 종합병 결과 삼성전자 주권 앞으로 얼마가 된다. 6개월 후에는 얼마까지 떨어진다. 수치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음. 합니다. 그런 그렇게 예. 수치로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애널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애널리스트가 바로 전문가지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대충 대충 그 정보의 일부분 대중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일부분 네. 그걸 갖고서 대단한 정보인 양 떠든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호도하는 겁니다. 음. 투자자들을 예 그래서 나는 그러한 전문가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 기관 투자가 큰 손들 애널리스트들은 바로 그런 걸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네. 수많은 두뇌가 모여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전문가라고 하면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묻고 합니다 왜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권에서만 해도 어이 수백 개 지점에 수많은 네. 정권 직원들 전문가입니다 저도 네. 정권에서 출신입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상담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어 정권 TV나 인터넷 사이트 네. 어,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칭, 타칭 그러한 전문가들한테 일반 투에 자 묻는데 왜안 되는가? 예.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음. 이 전문가가 남이 일반에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주식 매매 기술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일반 투자자는 아예 이 존재 자체를 의식을 못하는 거죠. 또 의식을 하더라도 어 그래. 전문가니까 잘 하겠지. 이것만 의지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프로가 되자는 얘기는 바로 이 주식 매매 기술과 감정 매매 기술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가 됐다, 내가 홀로 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감히 장담하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프로입니다. 왜?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그러나 홀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이 바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면은 두 가지를 하니까 하나 하는 것보다 높이 위에 있다. 그런 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식 투자는 나를 매매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주식 투자는 예, 홀로 서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을 정해서 자동차 운전 기술을 감각을 익히듯이 바로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 반복 훈련 프로그램은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죠. 홀로서의 파워 분석법에서 정신 무장법부터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음. 자 제일 중요한 게 정신 무장법이에요. 언뜻 생각할 때는 매수 매도법만 알면 다알것 같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음. 예 요걸 이제 체계적으로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문제는, 김 사장님. 네. 아고 홀로 쓰라는 건 알겠지만은. 그렇죠. 조금 중요한 건 뭡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네.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것을 도대체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하라고 자꾸 홀로 쓰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분명히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아, 이러, 이 일은 불가능한 거다. 이 일은 절대 해결하기 힘들다. 어렵다고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십시오. 핵심. 본질을 파악을 해내면 이외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김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어, 예전 솔로몬왕 시절에 두 여인이 동시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여인이 장결에 뒤척이다가 그만 자기 아기를 깔려 죽게 했습니다 음. 옆에 아기가 탐이 나서 내 아기다 하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여인이 에, 해서 솔로몬왕에게 판결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DNA 검사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검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갓난 애기와 친어머니를 구별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인데 솔로몬왕은 두 여인이 다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신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여봐라. 가서 큰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싹둑 잘라라 그리고 두 여인에게 동시에 나눠주라고 어,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가 막 칼로 아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한 여인이 다급하게 솔로몬왕에게 에 무릎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네. 왕이시여 제발 아기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여인을 보고 당신이 바로 이 아기의 진짜 엄마다 하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어 인류의 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판결 중에 하나다 뭐 우리는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아는 것은 야 기똥차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칼로 아기를 내리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까? 우린 거기에 탐복을 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솔로몬 왕이 칼로 아기를 내리치겠다는 이 아이디어 이전에 먼저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이 다투는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김 사장님. 네. 솔로몬 왕이 이두 여인이 다투는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본질을 뭐로 파악을 했을까요? 음, 엄마니까, 네, 엄마잖아요? 어, 오케이, 예. 모유는 아닐 테고, 모성애 안될 테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모성애 맞습니다. 예. 네. <laughs> 바로 모성애죠? 솔로몬 왕이 판단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 엄마와 아기의 사이에는 모성애라는 게 있다. 네. 이 모성애를 자극하면 틀림없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칼로 아기를 내리치라고 했던 겁니다. 아, 왜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아기를 뭐 이렇게 자르는 문제는 칼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본질 파악이었습니다. 바로 모성애. 예, 모성애를 파악하니까 본질을 파악하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식투자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홀로 설 수가 없어. 나는 가방끈도 짧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주식을 잘할수 있다. 그러면 은왜이 바닥에 여러분이 알 만한 사람들, 무슨 의사도 왔다 갔고, 변호사도 왔다 갔고요. 그리고 인류대 출신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대기업 사장 출신들, 왜다 나자빠집니까? 예. 지금 뭐 변호사들 판사들조차도 심지어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다 실패합니까 가방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 파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 시장의 본질은 뭔가 바로 이겁니다 예 우선 여기 우리가 일반 투자자 고정관념이 어렵고 복잡함으로 당연히 전문가의 물어봐야 성공할 수 있다 홀로서기 불가능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바로 주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주식상 3대 불변의 법칙. 음. 어뭐 그전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제가 아, 발견해낸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전신적 물질적 고통 속에서. 파헤치고 파헤쳐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전 세계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주식 주식시장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파악하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법칙을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 아, 자, 요겁니다. 예. 기존 방법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복잡하죠. 3대 네. 불변의 법칙 본질을 대입하니까 이 단순해지는데 이 단순한 걸 기준으로 해서 파워 분석법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주식형 3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법칙은 우리 김 사장 한번 외쳐볼까요? 네, 외쳐보겠습니다. 제1법칙.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힘있게 외치니까 더 듣기 좋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어, 그럼 김 사장님. 네? 왜 주가는 자꾸 오르고 내리고 우리가 반복을 할까요? 네.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죠. 예, 네, 아주 이제, 예, 하라이, 말씀드리면 두 개를 막 알아가시는데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방금 우리 김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립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 경기가 좋으면 올라간다, 이익이 많이 나면 올라간다, 적자가 나면 떨어진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예, 그래서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사실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자 우리 제이법칙도 어 한번. 우리 네. 김사님. 읽어 볼까요? 제이법칙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다. 그렇죠.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예. 바로 어, 모든 투자자, 개인이든 기관 투자가든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수 이제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 예. 배당이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 사장님 네? 화면 한번 봐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주가가 현재 5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 A 기업의 주가 5만 원짜리를 1년 후에 전망을 해보니까, 아, 이 10만원짜리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이 주식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죠. 사야죠? 예. 어, 그래요 답을 먹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예. 이 주식을 전망을 해보니까 5만원짜리가 앞으로 1년 후에 2만원짜리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실을 빨리 최소화 시키려면 팔아야죠. 지금. 지금 팔아야 되겠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은 매수를 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팔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앞으로 5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될지 2만 원짜리가 될지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할수 있겠습니까? 전망이요? 예어그 솔직히 제가 모르죠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아니죠 <laughs> 제가 오피스텔에서 뭐 하고 있겠죠 <laughs> 그렇죠 예, 예 바로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네. 그거 알면은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왔겠나 아, 다들 그러네요. 그래 얘기하시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이게 이렇게 모르면은 주식하지 말아 줘 그랬죠. 주식 안 하면 평생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전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 본전은 모든 투자자의 평생 소원, 예.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돈 버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망을 잘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죠. 있겠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망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 정보를 분석하고, 어, 이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뭐, 자산, 부채, 이, 음. 국내, 세계,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음. 바로 이렇게, 예, 전망하는 건데요. 예.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자, 한번 봐주세요. 화면 보시면은 먼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제표, 뭐, 자산부채, 자본유벌, 단기순위, 경상위, 고정자산, 이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죠. 일반 정보를 다 분석해야 됩니다. 산업별, 동향 환율, 금리, 시장 유행, 경영자, 건강 상태, 경영 상태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기 전에, 네. 뭐, 가남, 가암이든가 그 판정이 나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애플사 예. 주가가 예. 건강 상태까지 파괴해야 됩니다 음. 뭐 이러한 거 그다음에 국내 세계 정치 심지어 지금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 건지 예, 예.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파괴해야 됩니다 어때요 어 네.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은 아 주식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예. 선입관 또는 고중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홀로석이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 예. 그쵸.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 방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제3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네, 제3법칙 힘센 자가 이긴다! 네, 바로 그겁니다 힘센자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은요. 네. 어, 니돈내돈 네 태워 놓고 서로 내가 니돈 네 빼앗아 가느냐, 네가 내돈 빼앗아 갔냐, 돈 빼앗기 전쟁터거든요. 네. 이 전쟁터에서는 힘센자가 이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게 제 3법칙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주식 시장에서 힘의 본질은 뭔가? 음. 자, 힘의 본질한 거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정보 수집력입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수집을 해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수집한 정보를 분석을 누가 정확하게 해내는가? 분석요그 다음에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돈의 크기입니다. 돈의 크기. 우리가 왜 고스톱을 치더라도 밤늦게 치다 보면은 진짜 잘 치는 사람은 자꾸 잃어주다가 뭐 예를 들어 점백하다가요. 나중에 되면 아, 실컷 잃어주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우리 점천으로 올리자. 그러면은 그, 이, 뭘 모르는 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 백원씩 전백해가지고 많이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줄 알고, 그래, 같이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따가버리죠. 예. 뭐 이런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본이 큰 사람, 이게 바로, 어,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게 돼 있죠. 예. 힘이 센 사람은 강자, 약한 사람은 약자잖아요. 해서, 주식시장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자는 첫째 정보 수집이 빠릅니다. 두 번째 정보 분석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자금이 큽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큰 손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다음에 약자는요 반대로 정보가 느리고 분석이 부정화하고 자금이 소규모죠. 이러한 사람을 일반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주식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생. 네? 한번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식 시장을. 네. 주식 시장. 주식 시장은 큰손과 일반의 싸움터다. 바로 그거죠. 큰손과 일반의 싸움터입니다. 강자인 큰손과 일반의 싸움터. 자, 요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3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이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수백 년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가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음, 정보의 부재인가요? 그렇죠. 그러 그그그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예, 약자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김사님도 아직도 긴가민가하시는데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시장을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뭐,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뭐, 홍길동이, 김철수, 정권사 팀들, 이래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파워 분석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딱두 사람만 들어와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강자인 큰손과 약자인 일반. 두 사람의 사움트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이 왜 수백 년 주식 역사에서 실패했는가?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는 강자에질 수밖에 없죠. 예. 바로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 시장의 본질인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주식 이 주가 흐름에서 매매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어 누가 샀습니까? 큰손이 샀죠. 샀죠. 누가 팔았습니까? 일반이요. 팔았습니다. 반드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점에서 누가 팔았습니까? 큰손이요. 큰손. 누가 샀습니까? 일반이요. 일반. 자,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 일반 투자자가 실패하는가? 일반 투자자는 낮은 값에 팔아버리고 높은 값에 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네. 반대로 큰손은 낮은 값에 매수해서 높은 값에 파니까 돈을 버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이차도 주가가 떨어지다가 바닷권에서 뭐가 생깁니까? 대량 네. 거래가 일어났죠? 예.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 주식 시장에는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둘이 있죠. 두 사람 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는 두 사람이니까 일반이 샀느냐, 큰 손이 샀느냐, 팔았느냐, 그만 따지면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주가가 폭락할 때에 대량 거래가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대량으로 샀고 누군가 대량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겠죠. 네. 그럼 누가 사고 팔았습니까? 큰손이 샀고요. 예. 일반이 팔았죠. 오케이. 예. 바로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바닥권에 네.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거래가 적은데요? 적지요. 예. 그고 올라가서 많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자, 원리를 보시면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대량으로 큰 손이 사야지 올라갔지요. 네. 그런데 여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거래가 없는데도 주가 올라갔지요. 예.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큰 손들이 안 샀나요? 안 팔았나요?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는 큰손과 일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주가 움직이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큰손. 음.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올라가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큰손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큰손이 더 이상 팔지 않으면은. 역시 주가가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음. 이러나 저러나 누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큰 손. 큰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생겼죠? 네. 누가 사고 팔았습니까? 큰 손이 팔고 일반이 샀죠? 샀죠. 예. 예. 예 우리는 지금 이걸 가볍게 보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걸볼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음. 여기에 막말로 일반 투자자의 시체가 가득한 겁니다. 네. 큰 손이 팔아버리고 전부 일반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피눈물이 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차트를 보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자꾸 파워 분석으로 이런 석관을 들이다 보면은, 야, 주식이 꼭 땡겨가지고 고점에서 대량으로 팔아먹는 이 아주 네. 질 나쁜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이지 우량주로 하는 것은요. 꾸준하게 바닥에서 대량으로 사주면서 올라가는 주식, 아주 그 우량주가 따로 없어요. 네. 이거 재무제표 보고 그런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 차트를 보고 있으면 착한 주식, 우량주식이 뭔가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질 나쁘죠. 땡겨 네. 예. 가지고 딱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예. 자, 어, 이게 이제 큰손이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네, 네.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곡. 국가권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적지요? 네. 예. 예. 자, 요거는 큰 손이 팔지도 않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요? 음. 아까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손이 안 팔았나요? 아니죠. 그 반대. 네. 큰 손이 팔았죠. 더 이상? 안 샀죠. 안 사주니까.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예. 어,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어, 요거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생겼죠. 네. 이거는 큰 손이 대량으로 팔았으니까 주가가 떨어졌고, 요거는 네. 큰 손이 더 이상 안 사주니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든 저렇든 누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까? 큰 손, 큰손 때문에. 때문에. 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차트를 분석해 나가면 바로 큰 손의 의도를 포착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음. 여기서요, 우리가 주식 일반 매매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얘를했죠 아, 어, 바닷권에서 큰 손이 사고, 어, 고가권에서 큰 손이 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 어, 일반 투자자,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큰손, 어, 제가 이제 큰손으로 갈때 여러분들이, <laughs> 어, 일반적으로, 어, 공격적인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뭐 기타 큰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닷권에서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면은 두 번째 프로가, 아,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 다음에, 어, 보수적인 외국인 기관 투자가 예,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연금 공단 같은 경우 어, 아주 보수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 자 우리 김 사장님 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꼭지에서, 어, 매수해주고, 어, 이큰 손실을 보는 거죠. 네. 예. 자, 이러니까 보시면은, 4번 일반 투자자, 5번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다들 실패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가권의 위치를 어디로 옮겨 와야 되느냐 하면은 2번 프로의 위치로 옮겨 와야 됩니다. 음. 예, 과연 그 비결이 뭘까? 그걸 이제 에, 다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자 주식 시장에는 누구와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큰손과 일반이 있습니다. 큰손과 일반밖에 없다 그랬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일반 투자는 아주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지금 김 사장님께서도 주식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정보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알고 어, 앞으로 환율과 그리스 사태 이런 걸뭐 어, 이런 걸다 정보 분석을 했죠. 예. 이게 정보 분석입니다. 예. 이 정보 분석을 큰손하고 감히 일반 투자자인 내가 네. 그 큰손하고 정면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어떤 그 방송에서 어떤 정보를 얘기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정보가 뜨고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 분석하면서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정권에사 있을 때는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죠. 그때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항상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레시바를 귀에 꽂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라디오 뉴스 나오는 걸 듣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민방위 할 때는 주가가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더라. 뭐 비가 많이 오고 적고 올 때는 또 안개가 낄 때는 주가가 어떻게 오르더라. 온갖 삼남한상의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권에서 들어가가지고, 아, 야, 저분들이 저렇게 대단하게 하고, 어,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네. 야,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요. 다 실패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명동 와서 깨달았습니다만은 자, 왜 실패하는가? 정면 대결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음. 정보는 게임이 안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일반 투자자는. 그렇죠. 예. 예, 어떤 그이 경쟁을 할 때에 한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방법이 안 되면은. 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은 자 우리 김사장님과 아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로 일반 투자자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프로가 되십시오. 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무모하게 정면대결하지 마시고 큰손하고 빠져나오셔가지고 바로 큰손하고 동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큰 손이 매수를 할때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때 따라서 팔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소장님, 예, 큰 손이 사고 파는 것을 우리 일반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큰 손이 낮은데 살때 따라 사고 높은데 팔때 따라 팔면은 성공 확률이 높겠죠. 네. 그데 문제는 방금 사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과연 누가 그 방울을 달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음. 그걸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큰 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음. 다행히도 이 주식 시장에는 이큰손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 속일 수 없는 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입니다. 음. 이건 물론 이것도 속임수가 있겠지만 비교적 정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게 바로 주가 움직임과 거래량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 차트 분석을 유심히 하다 보면은 어, 바로 큰손과 동행할 그런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손이 개입하면은 우리도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손이 안 팔고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큰 손이 이틀 한다 그러면은 어, 우리도 따라서 팔아버리면 되죠. 예, 그래서 어이 우리가 이큰 손과 동행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률상으로 회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네. 이렇게, 에, 요게 이제 파워 분석법인데, 큰 손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이 화면에서 순서를 봐주세요. 먼저 큰 손이 매수를 하면은 2번 프로가 되는 겁니다. 아 2번 프로의 위치로 우리가 올라오는 거죠. 네. 파워 분석법으로 우리가 이제 큰 손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음. 그 다음에 프로 다음에 이제 보수된 외국인 기관 투자가 일반 투자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 음. 다시 말해서 여기 4번, 5번에 속했던 우리가 2번 프로의 위치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바로 큰손이 사고 나서 조금 올라왔을 때즉 무릎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큰손이 팔고 나서 떨어질 때 어깨 음. 전 세계 주식 역사에서 김 사장님 수많은 네. 주식 격언이 있는데 네. 그 격언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최고의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에서, 손가락, 오, 어깨에서. 판매. 아, 예, 예. 아, 아주 맞습니다. 아주 잘 아시네. 응. 에, 이건 사전에 절대 얘기 안한 겁니다. <laughs> 예. 바로 그겁니다. 아, 저도 처음에 그, 이 격언이란 건 뭡니까? 수많은 그 먼저 간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피땀 흘리고, 어, 이렇게 산전주행 겪으면서 체험적인 진리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격언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정권에서 들어갔을 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법과 출신이니까 공부 오죽심하게 했겠습니까? 음. 아, 격언을 보니까 주식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가 어, 무릎인지 어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보니까, 아하, 바로 큰 손이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사는 게 무릎이고 팔고 나서 따라 파는 게 바로 어깨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최고의 무릎에 사서 어깨 파라는 이 격언을 구체화 시킨 게 바로 파워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그래서요 문제는 그 차트를 보고 하면 되는데 음. 일반 투자자 또 여기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도 그 차트 누가 모르나. 근데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뭐 차트 그런 거 가지고 뭘 주식을 해? 이런 식으로 어 표하는 분들도 어 많죠. 네. 그건 주식에 대한 아 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 어,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차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첫째.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에이, 차트 가지고 못 하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자,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예측을 하고 미래 예측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예. 근데 차트란 건뭘 얘기합니까? 오늘, 어제까지 지난 과거를, 흔적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죠.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걸 그려놓은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지나간 걸 갖고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나간 차트를 갖고 자꾸 방송에서 나와서 떠들고 하니까 저 후행성 갖고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네. 전부라 그런 식으로 차트를, 아, 펌하는 겁니다. 음. 아, 가볍게 보는 거죠. 이 네. 분명히 맞습니다. 후행성입니다. 차트는요. 네. 그 다음에 그 차트 해보니까 잘안 맞아 그럽니다. 예 음. 네. 이러한 차트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다음에 차트가 후행성이다. 차트가 잘안 맞는다. 이런 세 가지 불신감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차트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 분석법은 차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내가 믿음을 갖고 잘 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불신감을 분명히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먼저, 차트는 복잡하고 어렵다 그랬죠? 네. 기존 방법 한번 보세요. 우리 기존 방법, 우리, 예, 김사장님 한번 대충 읽어보실까요? 네. 심리선, VR, O, B, V, RSI, 볼린저밴드, 일목균형표, 스토케스틱, 엘리엇, 파동, 이론 뭐, 100가지 이상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눈 깎고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겠습니까? 아못외우잘안 되죠. 네, 힘들죠. <laughs> 이게 가지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어, VR, OBV, 블렌즈, 밴더, 스토케스티, 엘리베터 이거요. 엘리에이터파동 이론 하나만 하더라도 그 원서만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예. 그거 다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보더라도 너무너무 예외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차트가 너무 복잡하다. 기존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에이, 복잡해서 어려운 거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파워 분석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의 이, 이 기술적 분석 차트는요 전부 다 미국 월가나 유럽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개발된 겁니다. 네. 이 예, 이거는 파워 분석법은 전부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음. 전부 무시해버려요. 네. 무시해버리고 그냥 파워 분석법. 알 필요가 없나요? 알 필요도 없죠. 예. 예. 알 필요도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무대포로 제가 이걸 무시하고 이걸 해라. 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또 요즘 투자자분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십니다. 네. 예. 물론 그 똑똑함이 바로 주가와 아, 주식성에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고 균형감각을 음.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함부로 어 일방적인 얘기를 갖고서 이거는 이렇고 저러니까 하지 마라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음.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랑 움직임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음. 예. 네. 자, 간단하고 쉬우니까 더 이상 차트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파워 분석 차트를 공부를 하지 않고서, 어, 차트 보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 그거 뭘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그 일입니다. 예, 그 절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차트는 간단하고 쉽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후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맞죠? 차트란 건 뭡니까? 차트란 건 지난 과거의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차트가 후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 한번 화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일 미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어, 주식 투자를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네.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 주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측하는 도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예측하는 도구가 뭘까요? 예?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예측하는 도구. 정보요? 정보죠, 정보. 예. 예.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또간단합니까 복잡하고 어렵죠. 복잡하고 어렵죠. 예. 기술적 분석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너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고 해보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큰 손과 정보 분석 자체 게임이 안 되죠. 예. 분석이 부정화하고 수집이 느리고 양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복잡하고 어렵고 예측하기 힘들면은 주식 을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안 하면은 평생 본전이잖아요. 평생은 위대한 일반 투자자의 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 주식은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못하니까 음. 아, 그래. 차트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차트가 보니까 지나온 과거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흘러오니까 다음에도 이러이러한 흘러가는 모습이 예측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과거 흐름 모습의 과거의 모습을 통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릴 것이다. 아, 차트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예. 음. 네. 네. 그, 여러분들이요,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주식책에 여러분 댁에 최소한 몇 권씩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 주식채앞부분 앞머리 부분을 한번 반드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중에 나가시게 되면은 큰 서점에 가셔가지고 어, 수십 권, 뭐백권 이상의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들을 다 한번 펼쳐 보세요. 뭐다볼 필요 없고, 앞에 머리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돼 있느냐 면은 어, 주식 투자를 예측하는 도구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다.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주식 투자를 예측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전부 다 전제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선책인 줄 아십니까? 그 이론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미국 월가와 유럽입니다. 그 유럽과 미국에서 그 예측 방법은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방법이다. 뭐 요즘 다른 것도 또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주식의 예측의 도구로서 언급을 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 정권 선배들이 외국 책을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분석과 비판을 하지 않고서 어 그대로 그냥 영어를 베낀 거죠 한글로 번역만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다 기술적 분석 차트가 예측의 도구로 둔갑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차트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을 얘기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 미래 예측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류죠. 잘못된 겁니다.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보를 갖고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얘기 한번 보시면은 기존 방법은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건데, 이게 후행성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파워 분석법은 뭐냐 하면은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 어, 제가 이제 여기, 에, 자, 칠판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예, 기존의 방법은 과거 지나온 차트를 가지고서 이거 평균 통계를 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그랬죠? 네. 과거 걸 갖고 예측하는 거는 젓가락 몇개딸거거리면서 점쟁이가 어, 그래,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른다, 내린다, 그거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맹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파워 분석법은 뭐냐 하면은, 파워 분석법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면요, 이 주가 맨 앞에는, 김 사장님? 네? 주가가 흘러갈 때 주가 맨 앞에는 항상 누가 먼저 앞장서겠습니까? 큰손이 아, 이제, 이제 바로 뭐 착착 답이 나오시네. 사실은 제가 강의하면서 질문하면은요, 네. 그저 답을 큰 손이라고 무조건 얘기해 주시면 90% 이상의 답이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 전부 큰 손이 주도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파워 분석법은 주가가 흘러갈 때맨 앞에 큰 손이 항상 앞장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로는 큰손 뒤만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큰 손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앞장을 선 겁니다. 음. 자기가 앞장을 서서 앞으로 주가 오를지 내릴지를 자꾸 예측하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파워 분석법은 어, 프로는 얌전하게 예, 큰손 뒤만 졸졸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 이 본격적으로 큰 손이 매수를 하는구나. 음.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측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 주식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주가가 꺾어지면 어, 큰 손이 팔고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떨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 여기 어깨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미리 주식의 맨 앞에 서서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서 판다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바로 큰손과 같이 따라가는 대응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가끔 보면은 주식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뭐 예측은 뭐고 대응이 구체적으로 뭔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손이 매수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고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큰 손이 팔고 나서. 같이 팔아주고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럼 여기서 에 이제,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뒤따라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한다 그랬죠? 네. 그 후행성이라고 용어가 나오게 된 동기는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게 잘못된 전제로 나와서 이게 후행성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파워 분석법에서는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응의 도구, 큰 손의 확인 움직임 확인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후행성이다 선행성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차트가 후행성이라는 말도 우리 파워 음. 분석법에서는. 네.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네. 예, 두 번째 사항도 이제 우리가 아, 극복을 해낸 거거든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차트가 잘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이잘안 맞는다는 얘기는 음. 기존의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네. 대부분 보면 1 0분율 프로테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네. 예, 예, 그러니까 한계를 딱 정해놨죠. 이만큼 올라가면 팔아라. 예. 이만큼 떨어진 바닥이니까 사라. 음. 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심리선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12일 동안 거래 일수 동안에 9일간 주가가 올라가면은 아, 꼭지니까 과열됐으니까 팔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반대로 최근 12일 거래하는 동안에 9일간 주가가 떨어지면은 음. 어 이제 이 저가권 바닥이다 음.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요 예,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죠 실제 이제 주가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가지고 어 9일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사장님 경험을 보시기에 네. 주가가 9일간 올라가고 턱 떨어집니까? 9일간 오르가 예 오르면 한번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예. 9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뭐 심지어 석 달까지 오르는 것도 많지요. 예. 올라갈 때는. 예. 그러니까 아니 심리선에 따라서 9일간 올랐다고 어 꼭지니까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네. 그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 말이에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속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매도했는데 더 오를 때. 그건 진짜 속이 상할 때고. <laughs> 아, 그런가 일반적으로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속상하죠? 아우, 속상하죠. 그보다 더 속상할 때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예, 내가 팔고,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 버리는 경우. 아... 이거 환장합니다. 맞아요. 뛰어서 살려니까 떨어지면 어떡 겁이 나서 못 살겠고. 네.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흥분해서 꼭지에서 덜렁 또 사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아, 심리선에 의해서 9일간 올랐으니까 꼭지라고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간다. 네. 환장할 일이죠. 음. 그래서 이게 잘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반대로 말이죠. 지금 주식을 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9일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바, 꼭지 바닥이니까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샀습니다. 근데 주식이 뭐 9일간 떨어진다고 다 오릅니까? 떨어질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바로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일간 떨어졌다고 바닥이라고 매수했는데 한 달, 두달 계속 떨어지면은 그것도 잡고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공포에 질려서 또 팔게끔 돼 있거든요. 네. 예.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 바닥이라고 샀는데 추가로 더 떨어지니까, 에이, 이거, 이거 차트 잘안 맞아. 기술적 분석 잘안 맞아.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예. 그러면은 파워 분석법은 뭐냐면요. 파워 분석법은, 어, 우리가 9일간 올라갔으니까 팔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파느냐 하면은 누가 팔 때. 큰 손이 팔 때. 그러니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가 계속 사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큰 손이. 큰 손이 네. 사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가지고 올라가면 네. 가는 대로 가져 갑니다. 그러다가 네. 언제 팝니까? 주가가 아, 끊길 때가 있겠죠. 네. 끊기면 그때 큰 손이 팔고 나고 가 따라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삼일 가다 끊길 수도 있고. 20일 가다가 꺾일 수가 있고 네. 예, 그거는 큰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음. 따라가면서 그때 팔아버리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9일간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매수합니까? 큰손이 매수하고 난다 그렇죠. 네. 큰손이 매수를 하게 되면 바닥을 만들고 반드시 주가가 반등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정권회사에 있을 때, 그때는 정광시시판에 시세만 나오고, 정권회사 객장에 와서 주문 넣을 때인데요. 사람들이 항상 분비입니다. 네. 그한 분이 말이죠. 자기는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영 네. 용하게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네. 그 정광시시판이 다 버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그 며칠 전에 팔아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야 주식 잘 떨어진다 기분 좋아 혼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빡 투자자들이 항의하고 그렇죠. 그런 이 사건이 그잘 떨어진다고 한 사람이 고객이 아니었고 음. 우리 직원이었거든요 아. 하필이면은 그 직원이 그러니까 혼났죠 그때 에에그 예, 예,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는요. 네. 파워 분석하는 프로들은 음. 그냥 마음속으로 즐기면 됩니다. 잘 떨어지라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네.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얼마가 떨어지든 신경 쓸거 없고 큰 손에 개입할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기존의 방법이 얼마까지 올라서니까 팔아라. 그래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어, 환장을 하고 또 얼마까지 떨어지니까 매수하고 나니까 더 추가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더또큰 더 손실을 있게 되는데 음. 그래서 잘안 맞는다 그럽니다만 이제 파워 분석분 그걸 극복을 했지요. 네. 그렇죠. 물론 물론 100%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확률이니까 음. 네. 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안 맞는다. 이것도 이제 에, 미리 한계를 설정한 것을 우리 파워 분석법은 큰 손이 개입한 매수하고 존재한 보유하고 이탈한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이세 가지 화면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이 기존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복잡하고 어렵다 그랬죠? 네. 파워 분석법은 이 100가지가 넘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전부 무시한다 그랬죠? 거래량과 주가,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후행성이라고 비판합니다만은 후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잘못 사용한 전제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어, 지금 단순한 우리나라에서만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어, 차트를 예측의 도구, 기술적 분석을 어,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미국 월가에서 개발된 이론입니다. 그 저는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네. 야, 김동조 선생이 뭔데 저래 선진국에서 개발된 거를 저렇게 지가 똑똑하다고 하는가? 아, 저는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정권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라든가 또 어떠한 전문가든지 공개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음. 어느 분이 어느 장소에서 제가 얘기를 해 줘도요. 네. 자, 그래서 우행성은 그 분명히 예측의 도구로 사용한 잘못에서 비롯된 거니까 우리는 대응의 도구이 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잘안 맞는다도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잘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파워 분석법은 확률을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식 4대 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는 뭐냐 면은요 제가 처음에 정권에서 들어갔을 때에 네. 제가 80년대 정권에서 들어갔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그저 주식만 사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요, 사실은 정권회사 직원들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은, 아 그, 이, 중매정의 아줌마들한테 최고 인기 신랑감이 누구였냐면 정권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네. 오사, 방금사 다 제치고, 예. 뭐, 저는 그때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별볼일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인기 좋을 때 저는 80대1로 정권회사 들어갔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아, 뭐, 저보다 명색이 뭐,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정말 머리 삼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엘리어트 파동이론 원서 가지고도 막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잘안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 면 아, 이게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개발된 건데 우리가 왜 선진국에서 개발됐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대단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덜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뭘가와 유럽에서 개발된 기술적 분석 자체 전제가 잘못됐던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식 4대 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들, 제 말을 상시, 어,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주식 투자 경험과 그걸 한번 반출을 해보시면서, 우리 지식 4대 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파워 분석법은 토종 분석법이라고 생각해도, 어, 말, 어,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 네. 잠시, 예, 예,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럴게요 예. 네. 아,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을 김동조 소장님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어, 주식 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유, 파워 분석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김동주 소장님. 네. 자, 우리는요, 이 기술적 분석이 외국에서 전제를 잘못했다고 그랬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나온 주식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러한 거그 주식 주가 움직임에 대한 것, 네? 김 사장님, 네. 이런 것에 대해서만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바로 미국 월가 외구에서 어~ 들여온 주식 투자에 관한 시각,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식 시장에는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겠죠? 네. 주식 움직임. 네. 그 객체에 대한 분석이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성화할 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주식 시장에는 객체인 주식과 주체인 바로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공포를 느끼면 위축되게 되어 있고 탐욕으로 또 이렇게 뻥튀기하게 돼 있고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주체인 인간의 이 불안전한 심리를 가진 감정의 동물이 이 주식을 컨트롤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객체인 주식도 분석해야 되지만 주체인 인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외국에서 개발된 이 주식 기법들이, 책들이 위험하다 그러냐면은 처음엔 저도 몰랐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러는데, 전부 바로 객체인 주식에 대해서만 기본적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음. 이 주체인, 나, 인간에 대해서도 분석을 철저하게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탄생이 된게 바로 홀로스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의 주체도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어, 큰손과 프로가 일반이 있는데, 네. 큰손 투자자는 전적으로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 여러분, 큰손은 전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큰손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프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차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큰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차트라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 공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를 간접적으로 이 행하는 게 바로 파워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큰 손은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낮에 초단타하고 단기 봉 차트 놔놓고 매매하는, 그거는 우연의 그 움직임이지, 절대 가치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 투자자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정보와 차트를 짬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필연적으로 매이 악재가 나오면 은아 떨어지겠구나 호재가 나오면 앞으로 주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는. 그런데 차트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지난 과정 흔적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와 차트를 동시에 보게 되면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 이,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현상이. 근데 대부분의 정권TV에서나 이런 데 전문가분들이 전부 차트와 정보를 동시에 보고 있죠. 명백한 오름이다 정보를 보려면 정보만 보고 차트면 차트만 봐야지 두 개를 짬뽕하기 때문에, 예,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 날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유, 네. 파워 분석법 잘 들어봤습니다. 네, 김동조 소장님의 노하우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네, 서울경제TV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직접 리치맵.co.kr 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퀴즈에 대한 당첨자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네. 서울 경제 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혜린아, 4번 전지현. 네. 아, 정답이 궁금하시죠? 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전문가 방송 참여 방법처럼 포털 사이트나 주소창을 통해 리치맵에 들어오셔서요.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을 선택하신 후에 정답 확인 꼭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VIP 회원 가자 대상으로 홍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은 김동조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동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내일은요, 고정현, 김지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고정현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 쇼 스트라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